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물에요. 물에. 물에 좀 먹어보려고. 물에를 이거 포장해 왔거든요. 횟집 가가지고. 물에 좀 먹으려고. 이거 풀러봐. 딱딱해갖고 못 풀, 이거 안 풀어서. 예,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남자 힘. 리아님 어서오세요. 순디기님 반갑습니다. 요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육수거든요. 육수는 아, 신부님 들어오셨어요. 리안님 오셨어요. 이제 육수를 부어가지고 먹을 거거든요. 그만. 자 이제 물에니까 육수를 요렇게 육수를 부어가지고 시원하게 예 흔들었어요. 저기 좀 더 줄까? 그만 그만 됐어? 예 이제 예, 갤러시템 이제 돼요. 예. 아 얼굴이 집사람 얼굴이 타서 그래요. 화면이 더워갖고요. 피부가 탔어요. 예 예,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릴리디찌님, 나이블리님, 예, 알고 이제 리아님 반갑습니다. 네, 물에가 너무 더워갖고, 물에. 어, 봉지에 요거는 티각이요. 예, 그, 다시마 티각. 어, 맛있겠네요. 어, 예. 해 종류요. 어, 이게, 새꼬시도, 가자미 새꼬시도 좀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가 좀 들어갔어요. 여러가지. 시원하다. 근데 시원하고 좋은데 엄청 맵네 이거. 좀 맵네. 자기가 몇 개 달라고 그랬어? 아니. 이 집 맛있게 잘했네. 김영아님 어서 오세요. 서망님 반갑습니다. 물에 이 집 맛있게 잘해. 아 이게도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물에 먹으면 괜찮거든요. 시원하고 이거 밥을 저는 이 밥을 말아 먹으려고요. 물에다가 네 도민홍님 어서오세요. 예 누구야님 반갑습니다. 아이고님 어서오세요. 딱 이렇게 난 자기가 밥을 이렇게 말아 먹으려고. 예 아유 베리나님 최수민님 수돌라님 어서오세요. 와 끝내주네요. 약간 매워서 맛있네. 네, 양양님 어서오세요. 아, 포항물에 먹어봤는데 맛있다고요? 아. 약간 매콤한데 맛있다. 아, 시원하다. 예, 오늘 조금 늦었어요, 예. 물러가. 아 괜찮아요. 근데 아 삼촌님은 집에서 만든 거 빼고는 다 끝내준다고. 집에서 만든 것도 맛있어요. 예. 예 시뭉둥님 어서 오세요. 와. 아 감사합니다. 아 블랙티가 또 잘 어울린다고. 아, 담장 유상준님은 아 맨밥에 아 물에 드셨구나. 아 물 말아 먹었다고요. 아이고. 아 맛있네요. 아. 맛있다. 물에 이제 밥 넣었거든요. 밥 넣어서 이제 비벼 먹고 있는데 물에 이제 뭐 상추도 들어가고 뭐 오이 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아 근데 육수가 아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아 육수가 끝내주네요. 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다. 최 후사님, 어서오세요. 네, 아, 저는 이제 물회를 보통 이제 밥에다가 말아 먹거든요. 그게 훨씬 맛있어가지고. 근데 또 취향 따라서 아마 좀 먹는 게 틀릴 거예요. 예. 네. 불안 생각보다 아 된장 넣는 것도 맛있다고요. 아 된장.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에는 구경 안 한 지 5년. 어머. 5년이 됐다고요. 아, 물에 안 드신 지 오래 되셨구나. 예, 공주님. 얼굴을 오늘 안 발랐어. 얼굴이 다가져요. 밖에 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는 이 사람 얼굴이 좀 빨갛게 익었어요. 밖에 있다가 안 다니는데 이거 익어버렸어. 아 선크림 꼭 발라야 된다고. 야. 집에 있으면서 선크림 발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발랐거든요. 그때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발라야 되나 봐요. 맞죠. 나갈 때는 바르거든요. 그럼 타버렸어. 얼굴. 날이 너무 더워. 아 오이팩이나 감자팩 같은 거 하라고. 요즘 얼굴에 빨갛게 다니까는 오이 썰어가지고 이제 오이팩. 아 끝내주네요. 아 형광등에도 얼굴이 탄다고요. 아 오늘 미키짱님 어서 오세요. 아 저는 선크림 안 바르거든요. 저는 그냥 로션만 발라요 얼굴에. 아무것도 그냥 선크림 이런 거 잘 안 발라가지고. 오늘 이거 아까 선크림 발랐어요. 저 예. 티가 좀 맛있어요. 예. 천천히 먹어. 아이고 양양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밖에는 모자 쓰고 다니는 게 좋아요. 모자를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얼굴만 이제 살짝 햇빛만 가려주는 것도 좀 땀도 좀 덜 나고. 그런데요 네. 저는 밖에 나가서 모자도 쓰고 다니는데요 피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피부가 타는 피부인가 봐. 발도 탔잖아. 피부가 그런가 봐. 아 다시마 튀김 마트에서 팔아서 사 먹었는데 아 너무 짜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었다고요. 아 이거는 제가 단골에 가는 데인데 이 집 거는 맛있어요. 다시 이거 더 먹어. 응? 마늘 더 먹어. 다시 다 먹어. 많이 먹어 다시. 아니 난 안 덜어 먹잖아. 그냥 안 먹었어. 나 덜어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비벼갖고. 다시 많이 먹으라 봐. 난 많이 먹었지. 이거 남으니까 하는 소리지. 나 이거 다 먹고 먹을게 그러면. 난 남았으니까.
아, 그죠? 시원해요. 시원하고 좋네요. 아, 집사람 먹던 거 제가 먹어도 돼요. 예. 네. 근데 내가 이제 이거 다 먹고 이제 먹어보고 이제 또 먹으려고요. 예. 네. 먹어보고. 어제 와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확실히 어제보다는 좀 밤에 좀 덜 더워. 아까 비가 오전에 비가 왔어도 그렇지만 자기가 에어컨을 미리 틀어놨잖아. 그래도 근데 체감 온도는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어제도 에어컨 들어왔는데 어제는 많이 덥더라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덜 더워요. 오늘이 예 네, 오늘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아우 시원하다. 괜찮아. 아 배불러가지고. 아 요것만. 요것만 먹을게. 맛있다. 네. 네, 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 그냥 틀어 놓는 게 아, 정액세가 좀 덜 나온다고요. 아. 네, 아이고 우리 민 님. 아이고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따봉. 아유, 아, 고맙습니다. 아, 꼭꼭 씹어서 화면을 만나게 주세요. 자기 꼭꼭 씹어 먹으라고 천천히.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닷가 가니까는 와 사람들 엄청 많이 왔대요. 오늘 또 이게 토요일이잖아요. 주말이어서 그런지 와 바닷가 쪽에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식당 안에는 사람들 꽉 찼어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식당 안에도 사람들 꽉 차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오늘. 네 윤미선님 어서 오세요. 아 자기 오늘 잘 먹는다고. 아 네, 맛있어요. 네 바닷가. 아 강릉은 아 3단계로 격상된다고요. 아 바다가 좋아요 한 계곡이 좋아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저는 솔직히 바다가 좋아요. 예 바다가 어릴 때부터 바다 계곡도 이렇게 봤지만 저는 바다가 좋더라고요. 그냥 뻥 앞이 뻥 뚫린 게 좀 시원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예. 아, 맞아요. 휴가는 집이 최고예요.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물이 맛있어요. 예,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제 윤하영 씨 따봉 딱따봉 악플 신경 쓰지 말고 방송하시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이요? 예. 어릴 때 이제부터 수영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수영 선수처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볍 그냥 바다 수영 그냥 조금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아이고 김기현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따봉.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 이제 배불러. 배불러? 못 먹어. 어 물에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 제 마음이 부르네요. 오늘도 재미나게 생방 볼게요 하고. 네. 아이고 김기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많이 먹었어요. 아 배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물회가 양이 많아. 어 물회가 양이 엄청 많아요. 양도 많고 아주 그냥 맛있는 게. 윤산 씨 감사합니다. 따봉 이모님 맛있게 먹는 거 저도. 아. 와, 이게 육수가 진짜 맛있다. 아,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와, 육수가. 네, 아이고, 머락하는님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아유, 새콤달콤님 어서오세요. 네, 엘루라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시원해요 소리가. 아 은희 씨가 할머 화장도 하셔요. 아우. 동해 바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해 바다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여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순순이님 어서 오세요. 이제 피서철이잖아, 휴가철. 이제 7월 한 20일쯤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보통 휴가가 7월 20일 이후에 거의 많이 받더라고요. 7월 30일 전에, 20일 이후에 이제 휴가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나인블리님 안녕하세요. 피부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피부가 이 겉피부가 얇은 편이라 잘 타는 피부래요. 피부가. 야, 요거 해집에서 물에 파는 거거든요. 해집 가가지고 물회를 2인분 포장해 온 거예요. 아 오늘 해집 가니까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잘 먹었죠? 아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물에 먹었으니까 물에 송 한번 하겠습니다. 예, 물에 송. 물에 송. 오늘은 물회를 먹었지. 아, 여름철에 물회가 너무 시원하게 물회를 먹었는데 오늘 물회사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물회를 여기 가보자. 오늘 아주 부둣가에 갔는데 어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해요 그냥. 그래서 아우 저 집이 맛이야 저 집이 먹다 하는데 사람이 물회를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떡하나 어디로 가나 물회 먹고 싶으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물회 사왔거든요. 사장님 물회 2분만 퍼주세요. 그래서 왔어 오랜만에 물회 먹으니까 정말 신나고 맛있겠다 하고는 물회 사와서 집에서 먹었는데 와 육수가 끝내죠. 육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여름에 그냥 아주 그냥 뭐야 냉탕에 들어가니 그런 기분 몸이 아주 쑥 내려가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물회가 입에 아주 그냥 그 해가 아주 그냥 쫙쫙 입에 감추는 게 고소하다 완전 고소한지 계속 넘어가요. 아 입맛이 없 여름에 입맛이 없대 물회 먹으면 완전히 그냥 입맛이 없던 입맛이 막 와요 그냥 아우 입맛 계속 입맛 돋는다 계속 먹고 싶다 하면서 움직이 아 물회가
여름에 별미는 무조건 물에를 먹어줘야 돼요. 이게 밥이나 먹으면 아이 꼬들꼬들한 게 아주 그냥 해 새꼬시에도 뭐 다 들어가 완전히 끝내줘요. 그냥 와 아주 향이로운 게 시원한 게 아주 그냥 오늘 아주 물에 끝내주니 오랜만에 먹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 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신선하고 아주 그냥 여름별미 맛이 여름별미 이게 바로 밥도둑이구나 이게 물회구나 이 맛이 없던 이 맛이 돌아오구나 하고 물회인데 정말 시원해. 와 끝내준다 물회 끝내줘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말린다 못 말린다.